첫 번째 동영상에 이어 코드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UL 리스트를 사용해서 정보를 넣을 것이고, 여기서 작성하게 되는 데이터 형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텔레그램 봇을 통해서 받을 메시지의 형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지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6개의 구조를 생각 중이고요. 첫 번째가 목록, 그 다음이 제목, 링크, 분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 하나를 작성하고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ind 같은 경우는 위에 여기 body list 태그처럼 이 위치의 태그를 찾으면 되는데요. 이 위치의 태그를 찾기 위해 다시 마찬가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같은 경우는 tbody 안에 있는, tier 안에 있는 td 클래스의 비넘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td 비넘 박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td.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후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가로가로 해주시고, replace 아까 작성했던 패턴 하나 더 해주시면 됩니다. back 패턴까지. 이렇게 작성이 끝나고, 이제 나머지는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입니다. 그리고 목록, 아까 말했던 제목. 제목 같은 경우는 타이틀 박스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타이틀 박스 안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A 태그 안에 있고, 여기 타이틀, 어트리뷰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작성했던 것처럼 텍스트로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고 작성을 해본다면, 타이틀 박스 안에 있었고, 이 타이틀 박스 안에 있는 A 태그에 들어 있었으며, 이 어트리뷰트 안에 타이틀 어트리뷰트 안에 있었죠. 그래서 타이틀을 작성해 줍니다. replace는 마찬가지로 해주고, 여기서 추가로 작성을 해줄 건데, 이제 replace 자세히 보기 이것도 공백으로 채워주고, 다음에 하나 더 replace 슬래시 쉼표 C, G, I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vertical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쉼표가 있을 경우 앞으로 쉼표가 같이 딸려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바꿔두도록 하는 거고, 이 자세히 보기는 이게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기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글씨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제목, 다음, 링크. 링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크롤링을 해왔던 이 링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링크를 맨 앞에다가 붙여주고, 이제 이거, 따옴표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찾으면 되는데, 아까 A 태그 안에 다 있었죠? 이 뒤에 부분이. 그래서 여기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트리뷰트. 아까 전에 어트리뷰트는 href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href 해주면 되고, replace는 필요 없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는 replace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분류. 분류는 뭐냐면, 이제 학사인지 장학인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는 미리 찾아봤던
펜 태그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TD 이런 데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겹쳐서 다른 정보가 딸려서 올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찾은 걸로 변경해서 작성할 테니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부 다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구조를 띄고 있는 이제 구조를 띄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낸 거고,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된다면 목록, 그다음에 뭐 무슨 목록인지 제목, 뭐 제목 샬라샬라 아주대학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예상은 되지만 정확히 모르니까 로그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제 앞으로 콘스트를 통해서 콘스트 변수를 하나를 더 선언을 할 건데,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함수에다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UL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 하나를 더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레직스를 쓸 건데, 여기서는 따로 안 붙여놨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하고 싶으면 선언해서 작성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꾸 문자열로 인식이 돼서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봇한테 요청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성을 다한 후에 확인을 해보면 되고,
네,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된것 같습니다. 네,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은 이어서 작성하고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게 맞습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도 이제 수정을 하면 똑같이 될 거긴 한데, 저희는 이것을 확인하려고 런을 한 거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처음 제가 원하던 대로 목록 이렇게 보이고, 제목, 학부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모양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구조대로 이제 명령어를 채팅방 내에 보내게 되면, 텔레그램 봇이 알아서 아주대 공지사항을 크롤링해서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펑션을 작성할 건데요. 이때 펑션은 외부에다가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인포 텍스트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bot.onText. 지금 작성할 이 부분은 저희가 채팅방에서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지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딜레이를 하는 구간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게 된다면 메시지를 만약에 텔레그램 봇이 보내게 되었을 때 무작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19876543211 이런 순서였을 텐데 보내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 까지 잘 오다가 19까지 오다가 갑자기 4가 왔다가 뭐 7이 왔다가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set timeout을 작성을 했고 이제 bot.onText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듯이 이렇게 슬래시 공지라는 것을 채팅방에다가 보내게 되면 이제 얘가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호출을 해서 뭐 여기 인포텍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채팅창 내에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모습을 한번 터미널 상에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미널 상에서 보면 딱 보이듯이 19009, 그다음에 19010, 뭐 이렇게 011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픽스된 공지사항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목록이 공지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보내지고 다른 게 보내지게 할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코드를 수정하거나 이 코드를 응용해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성한 코드를 통해서 텔레그램 봇이 이 슬래시 공지를 보냈을 때 어떻게 보내주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결과와 텔레그램 봇 전송 기록을 비교하였을 때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선 코드를 활용해 비동기적인 해당 코드를 자동화시켜 자신만의 텔레그램 봇을 만들어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